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5월 20일과 11월 20일마다 어린이 건강의 날을 기념하면서 어린이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의 분야는 사회생활 분야와 교육 및 보건 분야, 그리고 가정과 사법 분야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The newborns and childhoods has been supported in the collaborative program approach by the regions, including four projects. 자산 어린이 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이 근본 권리를 옹호하며 건강, 역량, 지능 발육, 생활관련 동사를 개선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 암담의 강성 국가의 담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정보 보고 있습니다.